청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네요. 오늘 오전에 일찍 그 엉겅퀴 꽃은 꽃대로 이렇게 만들고 이제 대 또 씻어가지고 이제 말려놨습니다. 아침에 찬밥이 있어갖고 취나물을 해놓은 게 많아서 취나물 다 넣고 밥을 다시 낮은 냄비에다가 불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물밥이 돼요. 이거는 이제 간장이 좀 들어간 상태고요. 명아주가 많아가지고 좀 끊었습니다. 끊어서 뭐 된장에다가 살짝 묻혔어요. 참기름하고만 넣고. 이거는 묵은지. 묵은지 살짝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그락지 맨날 이제 먹는 거 제가. 이제 오늘 이거는 좀 한 2, 3일 됐어요. 뜯어놓은 지. 쓴박이. 뿌리채. 거의 이렇게 먹는다 보면 돼요, 제가. 거의 식사를 이렇게 하고요. 이제 아침에 보통 오늘은 일을 많이 하니까 밥을 먹었고 아침에 이제 야채랑 토마토 아니면 야채랑 밥 보리밥이나 이런 이건 잡곡밥이에요. 이건 팥도 들었고요. 그 잡곡밥에다가 진나물을 같이 그리 한 거예요. 삼삼하게 했기 때문에 나물에도 여러 가지 골고루 영양소들 다 있어요. 저는 정말 따뜻한 물에 살짝 넣었다 바로 뺐어요. 부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자연요법을 하거든요. 채소는 저절로 씨가 떨어지는 것만 제가 먹어요. 모종도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고추 모종도. 아픈 사람의 장을 살리려면 진정으로 건강한 먹거리가 필요하거든요. 건강한 섬유질이. 요즘은 제가 서울 서쪽에 있는 분도 혈액암으로 거의 뭐 수술하고 뭐 아주 굉장히 생사의 기로에서 섰던 분인데 한 생각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먹거리부터 그래서 그분은 보리밥만 먹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채소하고 좋은 것만 이제 유기농만 이렇게 해서 드시다 보니까 장이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장이. 이런 아이들 이런 건강한 아이들 먹고 무슨 증세가 있냐면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도 저는 상관 안 해요. 대회를 먹고 나면요. 너무 기분이 좋아.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그 기분 좋은 쾌감이 얼마간 가냐면 한 시간 이상 가요. 하루에 한 번 딱 볼일을 보는데 저는. 언제라도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대장에서 느껴지는 그, 이거는 표현할 수 없어요. 건강한 먹거리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통 찌개나 국이 있는데 오늘 일하다가 보니까 찌개 국 없고요. 오미자. 효소. 좀. 저는 요구르트 대신 묵은지를 먹죠. 묵은지. 새콤하고. 그냥 느껴져요. 제가. 야들이 내 안 몸에서 정말 좋은 작용을 한다고. 저 뭐 이런 흙 같은 거 있어요. 막 있어요. 흙 같은 거 먹다 보면.
그거 먹어요. 안 먹고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 밥을 보다시피 밥이 한 35%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다 야채를 또 먹지 않습니까? 네. 백미는 안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백미가 싫더라고. 백미에 어떤 잡곡밥이 들어가야 네, 본능적으로 땡겨, 그게.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식당에 두고 있는 밥 같은 거 있잖아요. 밥통에 넣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완전히 식생활을 바꾸셨는데, 보리쌀을 그냥 먹으면, 스님 보리쌀이 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나한테. 그래, 여름에 먹으니까, 그래, 겨울을, 가을에 심어가지고 겨울을 넘기고, 6월에 추수를 하는데, 보면 쌀보다 두 배 긴 시간을 밭에서 있거든요. 영양분이 어마어마한 거, 파워가, 힘이. 보리쌀은 새도 안 먹어요. 껍질 못 벗겨요, 보리쌀은.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스님, 보리쌀은 엄청나게 따뜻한 음식입니다, 그래. 네? 그래요? 그거 보십시오. 한겨울을 이기고, 그래서 여름에 냉한 거를 먹어서 품어내는 게 아니고, 따뜻한 거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게 몸이 보리밥이 맞다는 거예요, 여름에. 보리요. 여름에 보십시오. 찬물로 샤워하고 나서, 돌아서면 덥잖아요. 근데 따뜻한 물로 차라리 샤우는 게 낫다니까? 그런 원리라는 거죠, 저보고 하는 말이. 저는 이제 보리를 찐데, 쪄가지고, 물에 담갔다 쪄가지고, 이제, 한 세 번 찌나봐. 그래, 먹으면은, 그 단단한 섬유질이 다 파괴가 되면서, 스님, 자기는 작곡 중에서 보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없다고 확신이 한데, 숙자를 보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전화가 와서. 댓글이 왔어,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를 넣어놓으셨더라고. 내가 전화를 드렸죠. 누구라도 저한테 댓글로 이렇게 제가 얼렁 받아가지고 연락드리고 그 번호는 바로 지워요. 다른 사람도 개인 사생활이니까. 오래된 쑥을 찾으시더라고. 이야, 진짜 그거를 오래된 쑥으로 못 고칠 병이 없다 그러시는데, 이야, 그때 확신이 쓰더라고. 이야, 그렇구나. 항상 만들어 놓고 이제 몇 년도에 만들었다는 게 이제 표시를 해놓거든요. 2012년, 15년에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보내드렸죠. 그리고 야채도 뭐 어디 뭐 모종 사다 간 게 아니고 작년에 시 받은 거 뿌려놓고, 또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거, 이런 것들, 그것들이 정말 저는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연요법이에요, 그게. 물이나 길이나 그거는 이제 그런 900평 그 넓은 데서 하는 거는 그거야 뭐, 곡식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내 텃밭에 내가 먹는 거는 그야말로 생명이 살아있는 채소를 제가 길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도 보내드렸죠. 한번 드셔보시라고. 일반 채소하고 뭐가 다른가를 당신이 이제 느낄 거니까.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몸에 벌써 해로가 달라요. 몸이 벌써 알아요. 음식이 정말로 기름에 이상한 기름에 튀기고 안 좋은 거면 몸에서 바로 딱 거부를 하게 된다니까? 프로그램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거부하는가 보면서. 더러운 적이 온다 이거지. 그, 저 적은 침범아, 저 더러운 적은 버려라고. 저 적은 버리세요 이러는 거지. 응? 예? 이런 맨날 내도 뿌리채 같이 먹어요 뿌리.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정도 상태로 해갖고는 내일 내가 회복하겠나 싶은데도 아침만 되면 한 3시 반만 되면 막 몸이 막확쫙막 있잖아요. 그러면 몸이 노곤해져. 조금 쉬어야 돼요. 한 2, 30분 노곤해. 그러더니 몸에 들어가서 이제 강력한 애들이니까 잡을 때까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몸에서 이제 노곤해지지. 여기 정식으로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그래 된다면 자연 치유센터 같은 곳 만들고 싶어요. 자연을 난 그거 뜯어먹고 이 숲에서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그런 거 영상하고. 오늘의 최고의 메뉴는 이거. 명아주. 너무 맛있어. 완전 유산균. 새콤해. 아, 새콤하다. 이제 트럭 타고 제가 소주 사러 갔어요. 소주 엉겅퀴 주 담으려고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나보고 몇 살이냐? 그 내가 좀 50대 후반입니다 이랬더니 그 할머니 80이야. 아이고 젊을 때네 하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 하나 50대 막 후반 60대까지는 젊은 사람이거든 이 시골에서는 완전 젊은이. 그래 예 그랬더니 그래 피부도 아 할머니 말씀이에요. 할머니 진짜 주름이 있으신데 너무 이쁜 거예요. 나이가 드셨어도 그래 아끼지 말고 스킨 로션도 좋은 거 바르고 사서 바르고 응?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관리를 하라고. 아이고, 80 노인이 그 말씀 하시니까, 아, 진짜 뭐 스킨 로션 좀 발라야 되나? 아, 저는 솔직히, 알로에 가면 다이소 같은 데 가면 2,000원짜리 있잖아요. 2,000원 사면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거 하나 딱 바르거든요. 그거 하나 바르고, 햇빛에 심할 때 이제 선크림제 하나, 거기다 선크림만 바르는데, 아, 스킨 로션을 좀 바르면 효과가 있나? 내 마음에.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관리하라고. 응? 건강할 때 관리하라고 그러면서. 나, 그래, 그런데 나 기르시 좀 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지금 제가 기리를 추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주변에, 이 길이를 깎으러 또 남원까지 가야 되니까, 경매로.
아무 데서나 하는 데가 없어요. 뭐 길이 추수하고 나서 내가 그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도 이제 막, 응? 불보듯 뻔하니까. 말겠다. 서울에 계시는 분 때문에 제가 보리에 대한 생각이 더 수매하는 데도 없고 하니까 전부 다못 씻게 하는 거야.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야. 그리고 달아주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뿌리는 것도 안 해주고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그분이 말씀이 듣는 순간에 야 그래 우리네 그 보리국의 보리가 얼마나 파워력이 있는가 봐서 그래가지고 그걸 죽을 쓰니까 야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막 보리인지 쌀인지도 모를 만큼 부드러워진대요. 보리랑 쑥을 같이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이게 어마어마하거든. 어마하게 먹거든. 쑥대밭이거든. 쑥. 해가 조금 뜨긴 떠는데요. 아니 어제 저한테 댓글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 우연히 스님 영상을 보게 됐는데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난다고 그러더라고. 야, 그 정도로 내가 맞다. 할머니지, 뭐. 나이 50 넘고 이제 60 바라보면 할머니지. 응? 그런 생각이 들대. 맞다. 할머니 나이가. 할머니 소리 들을 나이죠. 자식을 안 둬서 그렇지. 뭐 인연을 안 심어놓은 걸 그걸 어쩌고 하겠어요? 뭐 꼭 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야만 내 자식인가? 시간이 흐른 뒤에. 아, 저는 스님처럼 스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좀 살아보겠습니다라 하면은 그 사람한테 다 물려줘야지, 나는. 가기 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연에서 자연요법으로 수행하면서 스님의 유지를 받들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낳은 자식 없어도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자연에서 나온, 저의 주변에서 나온 자연요법으로 키운 채소 뜯어다가, 방울밥에다가, 한 그릇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건강한 식생활 하시고, 인스턴트 조금 줄이십시오. 제가 라면 끓이는 거 한번 올렸는데, 라면 드시게 되면, 냉장고 야채 있으면 야채 좀 듬뿍 넣어서 그래 좀 드셔요. 그러면 그게 중화가 되니까 어쨌든 행복하시고 예. 저는 공양 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난 공양 하십시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영상.